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번대잔을 만들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법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등잔대, 떡상, 또 분향단, 그리고 널판, 성막, 덮개, 일련의 필요한 성구들을 하나님의 지시와 또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번제단을 지시하시고 만들게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법궤의 약 한 두 배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거기에 그 채로, 노수로 마치 그 고기 굽는 석쇠판 같은 걸 만들어서 뇌 구퉁이에 뿔을 만들어 올리고 거기에 걸어서 재물을 거기에 놓고 밑에서 태우게 되는 그런 형태의 번제단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번제단과 번제단이 성구, 성소 전체에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번제단이 위치하는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지난번 말씀드린 그 널판의 규격으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에 이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이 널판 20개 정도 길이, 그리고 반대편 서편은 중심이 6개, 코너에 각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널판 두 장씩 해서 8폭 정도 되는 길이가 됩니다. 아주 긴 직사각형의 모양인데요. 그것을 절반 휘장으로 구분해서 안쪽은 지성소가 되게 하고 그 장 바깥은 성소가 되게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법궤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 맨 중앙에는 그 분향단이 놓이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떡상과 남쪽으로 촛대가, 금향 등대가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를 이제 또 장으로 문을 만들어서 기둥 네 개를 세워서 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성막 뜰이라고 하는데 뜰 중앙에 보면은 거기에 번제단을 놓게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서 들어가는 구조가 성소의 구조였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성막 뜰에 번제단을 놓고 그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고 피를 받아내서 그 피는 제단 뿔과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 속죄소 그룹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번제단과 속죄제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주는 위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의 죽음이 필요하다. 재물이 완전히 자기를 죽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재물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와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온통 그 문 전체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지나서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구함을 받았지만 그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주신 재물의 피를 지나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드린 희생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야 성소를 지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제물이 되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에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번제단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번제 드리는 규례를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례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태워서 드린다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모든 제물을 완전히 각을 다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의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가죽을 다 벗겨내요. 그 다음은 뼈에서 살을 전부 발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있는 내장은 내장대로 전부 꺼내가지고 그 내장은 물에다가 전부 씻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진 내장과 껍질을 먼저 불에다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을 태우고 그 다음에 뼈를 태워서 뼈까지 남지 않도록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한번 신대원 때 구약학을 가리키는 교수님과 함께 그 신대원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 번제단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제사법대로 연구를 해가지고요. 신학생 몇 명과 그 교수님이 이제 직접 제물을 잡으면서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무려 한 8시간에서 뼈까지 다 타는 것이 한 12시간 정도 타도 굵은 뼈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장작불을 가지고 아무리 화력을 높이 해도 뼈까지 다 태우는 데는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고열로 해가지고 강력한 불로 태운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태울 수 있겠지만 장작불을 가지고서 그거를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태운다고 할 때 그것이 12시간을 갖고도 제물을 다 태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물을 다 태운다고 할 때 그냥 목을 베서 죽이고 죽은 제물을 그냥 통째로 올려놓고 태워서 해도 시간이 비슷하게 걸릴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제물을 잡아서 각을 띄어가지고 그렇게 태우게 하셨을까 하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제물로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죽는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 제물을 우리가 실제로 잡아서 드려보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 가죽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겠구나. 우리 인간의 외면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짓는 외면적인 아주 폭력적인 옛 습관에 따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뼈와 우리의 심장 내부까지 들어가 있는 내면적인 죄의 쓴뿌리들이 얼마나 깊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은 모두 발라내서
다 태워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 아닌가. 저들이 그 제사를 실제로 재현해 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과 겉, 우리의 옛습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죽기를 원하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소 밖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되 우리의 옛습관, 우리가 가졌던 옛날의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이, 또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들, 욕망이나 우리 심장 내부에, 또한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나서 다 태움을 받고 사라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진열될 수 있는 한 덩어리의 떡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성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일이 많은 기구가 이 번제단이 아니었을까. 거기서는 매일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태우고 제물을 태운 그 제를 끌어내고 장작이 타고 하다 보니까요 바비큐 한 번만 해도요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근데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번제단만큼 그 성소에 있는 성부 중에서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힘든 것, 그것이 번제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제단이 없으면 다른 성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떤 분은 법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분향단, 어떤 분들은 떡상, 어떤 분은 등대, 어떤 분은 성막의 휘장, 어떤 분들은 성막 덮개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성막의 널판의 역할을 하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역할이 번제단의 역할이 아닐까. 이 번제단의 역할이 힘들긴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힘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때로 우리의 힘든 과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건너뛰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진 하지만은 출발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자리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볼 때 번제단과 같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누가 칭찬 한번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온통 그 뜨거움 속에서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지저분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기쁨의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그랬습니다. 번제단을 사각형으로 크게 만드는데요. 그 네 구퉁이에다가 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을 만들어서 뿔과 뿔이 연결이 되게 하라는 거죠. 노수로. 그리고 밑에 쇠, 놋그물을 만들어서 그 재물을 태우는 놋그물을 이 연결된 고리에다가 금고리로 걸어서 그곳으로 해가지고 번제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없는 이 번제단에만 있는 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이 구약에서 이후에 상징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으로 상징이 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다. 그럴 때 그 뿌리 번제단의 뿔을 의미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있었는데요.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은 뒤에 잠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정부를 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서 솔로몬과 밧세바 사독 제사장이 한 연합이 돼서 다윗에게 권해가지고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하는데 생명을 구할 때 오랜 전통에 따라 그것을 붙들면 죽이지 못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제단으로 달려가 그 번제단 뿔을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은 그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임시로는 그에게 형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제단 뿔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이 하는 마음속에 진실된 이야기들을 모든 대제사장과 모여든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에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번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드릴 때 그 이야기가 맞으면 그는 생명을 구하게 되고 만약에 그 이야기가 다르게 되면 제사장이 제단 뿔에서 손을 놓게 하고 그를 회중 앞에 데리고 와서 재판에 의하여 그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뿔을 잡을 때 구원이 임하고 도움이 임합니다. 그 구원과 도움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사정을 주인에게 아뢰거나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썼다든지 하면 그 상대에게 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제단 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 그 제단 뿔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 아닙니까? 제단 뿔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의 번제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 제단뿔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한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랜 전통에 따른 것으로 보면 그 제단뿔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제게 어떤 죄 때문입니까? 죄의 허물을 사하시고 저에게 하나님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한나의 기도요, 한나가 부르짖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가 그 제단 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현대에는 그 제단 뿔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제단의 뿔을 만드시고 그 제단 뿔을 붙들고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은총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단 뿔을 만드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드리는 날마다 번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번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죽음을 통하여 더 깊은 성소의 은혜로 거기에 머무지 마시고 더 깊은 지성소의 은혜로 들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 함께 듣게 하시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단의 위치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우리의 겉과 우리의 내면이 철저히 죽어야 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번제단임을 알아 우리가 하는 일이 때때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에 있는 뿔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의 향기처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우리 밴쿠버 지역의 죄를 사하는 번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삼성교회 번제단의 뿔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한 중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